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패턴을 뜨기 위해 먼저 디자인과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저는 5호 사이즈를 기준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주문 들어오는 대로 합니다. 패턴을 뜰때 처음 할 일은 원판 사이즈를 4분의 1로 나누는 것입니다. 바스트 84, 웨스트 66, 힙92 사이즈를 4분의 1로 나눠 보겠습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나눕니다. 저는 바스트 84, 절반 나누고 42에서 또 한번 나눕니다. 21입니다. 웨스트 나눠 보겠습니다. 66, 33, 16.5. 92또 나눠 보겠습니다. 46에서 또 나누면 23입니다. 이렇게 몸판 사이즈만 4분의 1로 등분하는 것이 패턴 뜰때 기초 원칙입니다. 몸판 사이즈는 4분의 1로 나누어 놓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팔뻑치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5호 사이즈고요. 팔뻑치마 하나, 둘, 셋, 네쪽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뒤 8쪽 됩니다. 사이즈는 웨스트 66, 힙 92. 이번에도 4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허리 16.5 나누기 해서 92, 힙 사이즈 나누면 23. 이 팔뚝 스커트는 허리선 넣을 때 2.5에서 0.5 추가해서 3cm까지 여유분을 줍니다. 힙 사이즈는 1cm만 추가합니다. 스커트 길이 61cm 놔주고 허리선 하동 길이까지 표시하죠 하고 할게요. 여기서 팔인 18cm 내려가는 거 아시죠? 불변의 원칙입니다. 허리 사이즈 16.5, 4분의 1에서 16.5 나왔죠? 이 주름 스커트는 3cm 여분 주기로 했죠? 또 4분의 1 하동 23 넣기로 했죠? 1cm 여유 주기로 했죠? 그래서 24입니다. 스커트 통은
수식 따라서 놓습니다. 기분이 24에서 이 허리선을 절반을 나눕니다. 지금 20cm가 나왔는데 10cm 절반 나누고 곱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이 주름 부분을 기본 그냥 5cm로 하겠습니다. 더 주고 싶으시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쪽에서도 5cm 나갑니다. 스커트풀 옆선에서도 5cm 나갑니다. 기본 0.5 쳐주고요. 곡자를 이용해서 예쁘게 선을 그려줍니다. 스커트 폭이 됩니다. 여기가 이 허리선 더 나간 부분에서 절반에서 3cm 나간 거를 다스로 다시 빼줍니다. 3cm를 그러면 1.5씩 나갔죠? 1.5씩 쳐주면 되죠. 다트 길이 10cm 내려갑니다. 이거 팔꿈치만 그렇게 내려갑니다. 곡자를 이용해서 다스 예쁘게 그려줍니다. 이거가 주름 분량입니다. 5초 올려주고요.
예쁘게 그려줍니다. 이 팔풍 라인이 되기 때문에 예쁘게 그려야 됩니다. 이 곡선을 살려서 포인트가 되고요. 안 그리셨네요. 허리 부분 시접 0.5고요. 1cm 두겠습니다. 1cm. 허리 시접은 1cm. 여기는 1cm 조금 넘게 시접을 골고루 줍니다. 골고루 많이는 주지 않는데 1cm씩 그래야 봉제선이 예쁩니다.
손이 예뻐야 되니까 시접도 예쁘게 그려줍니다. 또 이 시접. 1cm. 여기가 밑단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퍼 시접은 조금 여유 있게 줍니다. 옆 시접은. 인치가 자꾸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인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치로 하면은 반인치라고 해서 1cm에서 눈금 하나 더 나갑니다. 시접. 시접입니다. 원선이고 봉제선이고. 밑단 시접도 해야 되겠죠? 밑단. 1인치 4분의 1만 주겠습니다. 여기 뭐 밑단이니까 재단 원단을 최대한 아끼면서 재단을 하려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 뭐라더라 봉제에서는 또 들어가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저도 오래돼서 좀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내 쪽이니까 원단은 두 개로 나와야 되겠죠? 내 쪽 나와야 되니까. 이 힙선에서 봉제할 때 이거를 맞추면서 해야지 이 옷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거 박을 때 봉제를 할 때 이거를 딱딱 맞춰가면서 박아야지 이게 쪽이 프리아가 이쁘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뒤틀리니까 포인트를 맞춰서 봉제를 해야 됩니다. 포인트 표시를 또 해줘야 됩니다. 밑장 표시해주고 또 이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기성복 할 때는 많은 분량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위로 낫지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낫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봉제할 때 이걸 딱딱 맞춰서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맞춤식이 좀 나왔고
패턴사가 원단에 놓고 자를 때는 지퍼 달고 이런 쪽은 또 여유를 줘서 재단을 합니다. 일단 이건 패턴으로 써야 되니까 지퍼 다는 시접이 적으면 공조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재단하면서도 공제를 알아야 편리하게 다 이렇게 맞춰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힙선을 표시해줘야지 봉제할 때 이걸 딱딱 맞춰서 박아야지만 주름이 틀어지지 않고 선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봉제선이 시접을 정확해줘야지 예쁘게 또 박아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표시해주고 또 표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많은 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 나왔죠? 양 옆에 그리고 가운데 두 개 중심 두 개 나왔죠? 이쪽을 박으면 봉제를 박으면 여기 힙선이 살짝 번긋하게 살면서 여기 홀이 착착 감기면서 이쁩니다. 이렇게 힘이 감기듯이 이렇게 착착 감깁니다. 봉제를 해놓으면 힙선이 번긋하게 살면서 이렇게 협복 치마가 폭이 찰랑찰랑합니다. 이게 힙선이 이렇게 번긋하게 살았죠? 번긋하게 살고 밑에는 치아가 찰랑찰랑합니다. 이 원단으로 실제 원단을 하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